자, 7번 가보니까 The hind leg of Bacillosaurus was a significant find because it showed that Bacillosaurus blank. 일단은 문제 유형 뭐예요? 인퍼? 팩트. 팩트 문제예요. 이건 factual information question입니다. 그러면은 그 팩트 문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키워드 잡아야겠죠? 보니까 키워드 먹고 바실로사우루스. 왜요? 왜 이게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까? 대문자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일단은 키워드는 좀 적게 잡을수록 뭐 네. 찾아보니 바로 네 번째 줄에 있네요. 바실로사우루스. 그치? 네네. 네. 자, 그러면 키워드가 있는 문장 읽어줘야겠네. 그리고 가능하면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풀을 써머리 문제 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본다 치면 Another major discovery was made in Egypt in 1989. Several skeletons of another early whales, Bacillosaurus. 그러니까 몇몇, 몇 개의 골격이지, 그 화석이야. 또 다른 그 초기 고래, Bacillosaurus가 were found, 발견되었대요. In sediment, 어떤 침전물 아래, left by the Tethys Sea, Tethys 그 바다, and now exposed, 이제는 노출되어, in the Sahara Desert, 사하라 사막에서도 이 고래 화석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하라가 사막이지만 예전에는 바다였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볼까?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힌드 레그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다음 줄 읽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뭔 소리예요? 키워드가 있지만, 뭐, 그,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디테일한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 당연히 다음 문장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힌드 레그 찾아서 하면 돼요. 바로 힌드 레그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 네. 그 힌드 레그 찾아볼까? 네, 맨이 거기 있어요. 힌드 레그 찾아보니까 7번 문제 옆에 있죠? 네. 힌드 레그. 네. 그죠? 그러면 이 힌드 레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다 읽어줘야 돼. 네. 그 many. 볼까? Many incomplete skeletons. 많은 불완전한 골격들이 were found. 발견되었습니다. But, 동그라미 쳐주시고. 네. 하지만, they included. 그들은 포함시켰어요. 콤마 있으니까 이거 사선.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Forever. 최초로. In an archaeosite, a complete hind leg. 그 완전한 hind leg가 뭐예요? 숨겨진 다리가 네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that features, 그러니까 특성화 시키는 거예요. A foot with three tiny toes. 아, 그러니까 그 발가락이 세 개가 있는 그러한 발을 특색으로 하는 요 놈이 지금 포함이 되었다. 요 얘기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다시 7번 문제가 원래 뭐였습니까? 바실로사우루스의 힌드 레그가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showed that 바실로사우루스는 뭐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면 답은 Live later than Ambrosetus Netans lived at the same time as Bacillosaurus was able to swim well, could not have walked on land. 글쎄요. 디안이에요. 몰라요. 아직 모르지 않아요? 타인토스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요? 네. 힌들레그 나왔는데 이거를 부족합니까? 네. 그러면 더 읽어야죠. 뭐. 서치레그. 네. 더 읽어보니까 어떻게? 그러한 서치레그. 그러한 다리들은 would have been far too small. 너무 작았어. To have supported. 지지하기에는. 50 foot long. 그러니까 50 foot이면 얼마입니까? 1피트가 30cm. 10피트는 3m. 50 foot은 15m예요. 그러니까 15m나 되는 바실로사우루스를 지탱하기에는 이 15m면 몇, 뭐 한 10층 높이 되는 것 같은데. 저의 열. 네. 근데 걔네들을 지탱하기 너무 작다는 거지. On land, 어디서? 땅에서 지탱하기에는. 자, 그러면 이제 답 나왔을 것 같아. 디어. 데이빗? 네. 자, could not have walked on
land라고 돼 있네. It showed that Basilosaurus could not have outdone. 어, 이 얘기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얘기랑 연결이 좀 된 건데, 지금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끈기가 있어야겠네. 왜요? 키워드가 이 단락의 전반부에 있었지만, 7번 문제에 대한 정답의 근거는 후반부에 있는 바실로사우루스에 있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거는 통빵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근거가 나올 때까지 읽어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 보시면 7번에 방금 읽은 것상으로서는 지금 엠블로테테스 뭐 이거 아, 힘들어 발음하기도. 이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고요. B번에 Lived at the same time as Pachycetus. 시간 얘기 없었죠? 버리고. 그리고 C번에 Was able to swim well. 지금 있었어요. 어? 시간 얘기 있었어요. 시간 얘기 어딨어? 12 million years 이거요? No, this whale lived around 40 million years ago. 그것도 시간 얘기잖아요. 아, 아 그러네. 근데 4천만 년 전에 살았다. 그리고 그 12년 뒤에 살았다. 어, 그 결국 same time 이거 지으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굿. 세 번째는 was able to swim well. 수영 잘했다. 수영 얘기 있었나? 아니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뭐 not mentioned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수업 때 적용했던 거 I, CI, NM 이런 것들 적용해가지고 봐줘야겠죠? 7번 답은 D.